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들,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반복하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나 혹은 어느 시대를 살았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항상 자신의 시대에는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신의 세대에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고 기대했고 소망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맞았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시대에 환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러왔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된 평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긍휼의 때들을 각기 다르게 보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가 나고 죽을 때까지 이 땅이 평안할 것이라고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독립을 얻고,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지와 평강의 시대가 도래했도다. 평강의 왕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가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마음대로 제목대로 사는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복을 주고 독립을 시켜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기를 기대했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신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유감스럽게 공생애의 후반전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하리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선언하셨고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고 선언하셨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그들은 역사 속에서 거의 19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이어서 1900년을 살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있지만 여러 아랍, 여러 이슬람 세력들 속에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지고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총리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자들도 군인이 되고 그리고 항상 테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평안의 시대를 제대로 보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지를 정말 원하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셨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넘어서서 아마 이 바구니 속에다가 야, 뭐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있느냐 찾기보다 야, 금가락지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이리 나와봐라. 금가락지 곧 두 개로 돌려줄 테니까 하나를 내놔봐라. 금가락지를 바구니에 넣고 부으니까 이 금가락지가 팔팔팔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야, 손가락 발가락에 낄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라. 그래서 손가락이 긴 사람은 다섯 개를 꽂고 옛날 꽃갈콘이나 아니면 그 둥근 과자처럼 손가락 발가락에 잔뜩 껴가지고 남는 것은 모아서 버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금가락기를 가득 껴가서 야, 엄지손가락은 두꺼워서 짧아가지고 가락지가 두 개네, 아쉽네. 그럼 그렇게 주님이 해주실 수 없는가? 당연히 해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정도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이 말씀을 듣는 이 회중의 군중이 가다가 지쳐서 배고파서 쓰러질까 한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빈곤했고 가난했던 시대입니까? 우리가 어디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가 있고 지갑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세미나도 돈 주고 참여하고 20-30만원, 40-50만원 주고 3박 4일, 4박 5일 참여하고 그러면서 사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신 말씀에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는 사실.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것일 뿐이지. 주님이 그 땅에, 유대인의 땅에 팔레스틴에 오셨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변모되거나 복지국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아니었다는 사실. 오병의 기적을 단 한 번, 나중에 7병이요, 아니 4천명을 성인 4천명을 먹인 사건, 남자만. 이쪽은 오병이는 남자만 5천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단위가 넘을 거예요. 성인 4천명, 남자 4천명도 아이들만 합치면 거기도 2만 단위가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단 두 번. 주님 먹을 게서 관심이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구제 사역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면 아마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구제 사역을 해야 돼. 100배 1000배.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제 사역이란 실제로 뭐라고 말해도 복지거든. 뭐라고 말해도 복지. 뭐 먹고 살 것이야.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줘요.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몇십만 원이라도 다 떼주고 서민 아파트까지 해주고 그래. 물론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기초수급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 도망가고 노숙자가 되는 일은 다반사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차가 있는가 없는가, 차가 없구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해서 정말 당신 기초수급자가 맞아. 그리고 해준다 그 말이. 그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는 못 누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지를 해주려고 오시지 않았고 사도들은 복지 사역으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공산주의자들 또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농민의 세력을 규합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농민들이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 한반도 속에서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서 농민들 가운데 지금의 농민들이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땅을 대부분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본래가 이 도시, 복지,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지만 과거의 시대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사지을 자기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이 자기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갓집 이런 데 가면은 자기 땅이 없어서 다 보통 때는 다 주인이 있고 어떻게든 땅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 배를 얻어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도 보통 때는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이름 모를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늘진 북쪽이 있는 해도별로 짧은 그런데 화전하고 땅을 일구어 가지고 살았던 곳이 저희 외갓집. 저희 외곽집 사람. 그러니 그렇게 자기 땅 한 평, 땅 한 땡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시대를 살았어. 그러나 지금의 농민들, 그러면은 최소한은 자기가 농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복지는 못 누려도 먹고 살 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이제 요즘에는 이 농기계 비용이 비싸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건 깊이 들어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편하게 농사 지으려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되지만 수확하는 거 피곤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낯으로 베고 피곤해요. 막 묶고 어떻게 하고 피곤하니까. 묶어가지고 경기에 싣고 이런 것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컴바인 빌려서 30만 원 주고 팍 미는 거예요. 30만 원 주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니까 농기계를 다 사용하고 도입하는 거예요. 편하게 농사지.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농약을 쓰는 거예요. 편하게 농약을 쓰면.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대신에 적자가 안 나는 농부의 삶을 살려면 흑자가 좀 나오려면 복지는 못 누려도 피곤하고 고달파요. 피곤하고 고달파요. 하루 종일 땡볕한 데서 호미질을 해야 되고 피곤하고 고달파요. 그러니 이제 농기계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 편하게 농사 짓자. 대신에 농기계 값을 지불해야 돼. 거기에 기름을 써야 되고 거기에 농기계 고장나면 또 수리센터에 고쳐야 되고 새 농기계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복지의 시대니까 편하게 농사 짓자는 거예요. 편하게 농사 짓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농토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농사를 지어도 적자가 보는 경우도 생겨. 벼농사 같은 경우 적자가 생기고 그래. 실제로는 복지에 같이 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농기계를 쓰면 어떻게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 그런 것을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것을 국가에, 정부에 타서 돌려버리는데 세뇌가 됐어.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일부의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농민들은 생각 자체가 없어. 문외충으로 의존적인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어. 의존적인 삶. 좀 문외충이 아닌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5가지, 10가지 이런 항목을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못 돼도 다른 것이 유지를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외충인 사람은 단일 품목만 해요. 예를 들어
올해 내가 땅이 한 500평 있다. 그럼 올해가 배추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 그럼 내년 되면 뭘 심어요? 그 500평에 배추를 심어요. 얼마나 밀어납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올해 배추를 가지고 아 배추값이 올라와서 돈 좀 만졌다. 그러면 내년에는 배추 농사 때문에 다 망해버려요. 올해는 배추 한 포기에 야 7천원이다. 한 포기에 7천원씩 해가지고 400평 팔아 돈 좀 벌었는데 있는 땅마다 내년은 전부 다 배추를 심어버려요. 이게 누가 돈 버냐고 배추 종묘회사. 배추 종묘회사. 배추 관련된 농약 파는 사람들. 그리고 배추를 전부 다 심어가지고 배추값이 얼마 나오냐 그럼 200원. 작년에 7천원이었던 것이 200원. 그것도 수매도 안 해줘요. 어디 뭐 가서 좀 밭대기로 팝니다. 그래도 사주지도 않아요. 얼짜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름으로 쓰고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탓합니까? 나라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지난하고. 이렇게 심어놨으면 정부에서 한 포기당 5천원 얼마 보장해가지고 가져가야죠. 왜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폭락했어. 200원 내가 다 뒤집어 뻗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모종값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배추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죠. 아 그 다음엔 배추가 또 한 포기에 10,000원. 일부만 심어. 일부만.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추를 어떻게 해요? 다 심어요. 다 심어요. 아니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의 농사짓기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 멍청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제가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니까 알아요. 그걸. 에? 농업선생으로도 있었고 그 출신이니까 알아요. 얼마나 우리 농부들이 미련하고 멍청한지. 얼마나 국가와 정부 탓을 하고 얼마나 이간질 당하고 얼마나 속임수 당하고 얼마나 이때마다 농활을 할 동안에 공산주의자 애들한테 속임수 당해서 세뇌당해 왔는지. 그래서 너무 미련하게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농경, 농사는, 농업은 경쟁력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일부에 이제 아, 이 요즘에는 버섯을 키워도 야, 버섯을 그 애기 있어요. 액 말고 이런 배지가 있어요. 배지. 배지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버섯. 이런 이제 과학적인 영농을 하는 사람들만 돈을 만지고 해요. 또 잘 요리조리 해야 돼. 아, 우리가 깻잎이 어마어마하게 하우스 깻잎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내년엔 전부 다 그걸 해버려요. 폭락. 방울토마토가 돈이 막 그냥 벌었다. 그러면 다 방울토마토 해버려요. 갖고 폭락. 다 망해버려요. 다. 니도 나도 다 망해버려. 니도 나도. 그러니 좀 골고루 지혜롭게 아, 이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안 되게 서로 간에 자기 전문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력 있게 해갈 수 있는데 왜 안 그러냐 그러면 책임 안 지거든요. 자기 인생을 책임 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정부나 전부 다 책임 떠는 거예요. 세상은 대한민국 농업이 살려면 네덜란드나 아니면은 일본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일본 같은 것도 천문학적으로 정부에서 이 농사 지원금을 막 쏟아붓기 때문에 농부들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됐어. 똑같이. 그런데 일본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스톱했어. 스톱하고 자생해라. 스스로 살아남아라.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우리들에게 국가에서 돈도 빌려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전기세도 감면해 주고 농사 짓는 전기세 조금 받아 수도세도 아주 적게 받아 기름도 그냥 많이 공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싸게 저렴해 주고 그런 데 대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걸 더 달라는 거예요. 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다 스톱해버려요. 스톱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농사 농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간단히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한 다음에 그들은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죠. 땅.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일구는 게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하는가. 공부 좀 하자, 이제. 공부 좀 하자. 멍청하게 휘어맞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 무엇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만들고 팔 수 있는 거 말고 전문적인 농업을 하자. 쉽게 아무나 다 만들어서 제공해서 팔 수 없는 거. 그게 지금은 일본이 농업 대국이 됐습니다. 살아났어요. 농업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이 됐어요. 수출 자체를 뭐 몇십 프로까지 수출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외국에 가서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런데 일본제 이 수출품들이 가득한 거야. 농수산품들이 가득한 거야. 외국에 어디 마트를 가도. 왜? 그들은 성공했으니까. 국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기름값 그대로 다 받고 전기세 그대로 다 받고 수도세 그대로 다 받고 그런데도 경쟁이 됐거든. 이제 그렇게 해보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아마 우리나라 이 농업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금 다 없애고 전기세 수도세 아니면 기름값 다 그대로 받고 해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이 저는 문성근이가 백만 반란 일으키는 것처럼 그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농부들이 앞서서 나가서 반란에 동참해버릴까 생각해. 대한민국은. 그만큼 적화가 돼버렸고 그만큼 사람들이 세뇌가 돼버렸고 미쳤기 때문에. 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왜 나와요? 해조선이 왜 나와요?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라 그거지. 누군가가 책임져라. 누군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든지 대통령이 책임지든지 국회의원이 책임지든지 자기 엄마 아빠가 책임지든지 조상이 책임지든지 그런 이야기. 가하게 저주에 대한 극단론이 왜 나와요? 조상들 누구들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들 탓. 누구들이 못되먹게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런 일이 얼마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기뻐하시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지국가를 주기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란 최근대에 왔어야 등장하는 것이죠. 최근대에 왔어요. 교회들은 많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아왔으나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우리 시대가 누리는 이 복지 네? 화장실이면 수세식이고 화장지 부드러운 걸로 화장기를 사용하고 수건이 나오고 이불이 좋은 게 나오고 에어컨 선풍기 아니면 온풍기 난방 보일러 이게 복지란 말이야. 이것은 최근래에나 등장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보일러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왕이 잠자는 곳은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걔들은 위풍도 없고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자 온도를 맞춰요. 28도 겨울에 28도 유지 될 것 같아요? 아마 야 오늘 장작불 누가 뗐어?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궁뎅이가 탔어. 이리 와 니 권장을 제로 50대를 태라. 그리고 자다가 연탄불 꺼뜨렸다고 연탄불만 있는 시대라도 그 시대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누가 연탄불 꺼뜨렸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존이라고요. 밑장 얻어와가지고 잘 붙였어? 제가 권장 20대를 차라. 지금 연탄불 시대만 해도 정말로 많은 복지를 누렸던 시대가 된 거예요. 연탄불 시대만 해도. 연탄불 시대에도 물로 해가지고 보일러가 됐던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또 기름보일러도 귀찮아요. 왜 집집마다 기름때마다 떨어졌는 거 확인하고 드리고 채워놓으면 아 월동 준비했구나. 지금은 가스보일러, 도시 가스 막 창창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요금만 내면 되는 거.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은 최근래에 와서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논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 연탄을 지금도 떼고 연탄 보일러 쓰고 산다. 뭐 생각해 봅시다. 좀 뭐 연탄이니까 연탄 겨울 되기 전에 최근에 한 12월이나 11월 되면 연탄 드리는 때예요. 옛날로 한다면 연탄을 막 짊어지고 날르고 그래 좀 돈 더 드리려면은 연탄을 인건비, 연탄 날라주는 값이 또 있어요. 장당 얼마? 아시죠? 옛날에.
그러면 저도 산동네니까 염탄을 계속 들어 날리고, 이 김장하자 되면 진짜 힘든 게 그거예요. 딱 시장에서 사면은 그것을, 이 나르는, 배추 나르는 게 일이에요. 배추를 시장에서 멀리 가도 나르는데도 기본적으로 3kg. 세 개, 다섯 개 짊어지고 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러면 200고기를 담그면, 그게 한 그 산동네니까, 3km 걸었다가 왔다가 걸었다가 왔다가 힘들다 다섯 포기 가지고 왔다가 또 이번 때는 농사 잘 때가 포기가 굵기도 굵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일에 안고 오다가 들고 오다가 그러면 이 애들이 또 껍질이 벗겨지고 떨어지고 또 주워가고 좀 챙겨 넣었다가 이리 갔다가 엎어졌다가 이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 나르는 때만 해도 멀미가 나요. 멀미가 연탄 들 때도 멀미가 나요. 그런 시대라도 복지 시대라. 그런 시대라. 그런 시대라도 복지 시대. 뭐, 여러분이 이 연탄집에 산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기준에 맞춰서는 우리도 기름보일러, 우리도 가스보일러 기도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누리는 것은 과거의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좋은 걸 누리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미달이죠.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가 돼야지요. 연탄보일러가 아니라, 연탄 막 짊어지고 나르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저도 기름보일러에 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도 가스보일러, 도시가스에서 좀 자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한편으로는, 뭐, 가브리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도 사실 바쁜데, 사람들이 맨날 불러대더라고. 자기는 가브리엘 천사를 뭐 만나고 가브리엘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고 좀 정신적으로 병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 바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야! 네 지금 연탄 쓰고 있는 네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네가 지금 이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고 있는 거야. 대신 가스 조심만해 연탄가스. 가스 마시면 김축구 마시고 하면서도 살아나. 그런 어떤 좋은 걸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점점점 이 대한민국의 삶의 기준이 높아져가. 점점점 높아져. 점점점. 아마 재벌이나 뭐 갑부 기준은 높아질 것 같아.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있을 것 같냐, 그만. 없어요. 없어요. 진짜는 없습니다. 진짜는 없어요. 이 민수기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가 광야 시대입니다. 주로 대부분 광야 시대, 예외는 조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그 영양사 이런 분들처럼 식단표를 쫙 가브리엘 천사가 식단표를 쫙 나눠주고 식단표를 쫙 붙이고 큰 칠판 장만해가지고 아니면 빈 프로젝트로 그냥 좌우 반경 100m의 공중에 띄우는 빈 프로젝트 싸우래 하나님. 하고 오늘 식당 아침 메뉴 된장국에 김치볶음에 그 다음에 참치찌개에 그 다음에 동그랑땡에 소세지에 자 내일 메뉴 카레라이스 그리고 카레라이스는 사람 위해서는 또 다른 메뉴로 그 짜장밥 맡기는 거 하고 그 다음 날은 돈가스 돈가스에 또 치킨까지 딸려서 그 다음 날은 피자 중심으로 먹자 그리고 스파게티 막 그렇게 쫙 메뉴를 깔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불러가지고 40년 내내 먹이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메뉴판을 다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오직 이래 만날 거야. 만나게 먹으라. 그 말이 만나게 먹으라. 이게 뭐냐? 그 뭐냐가 만나. 이게 뭐냐? 그 말이 만나. 만나게 먹어. 오늘도 만나게 만나 먹어. 내일도 만나게 만나 먹어. 글피도 모레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만나게 만나 먹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때로는 떡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는데 그래도 만나. 우리가 이 쌀이 있으면 쌀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떡국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 가리떡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밥도 해 먹는데 그래도 재료가 쌀이고 그 한 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개를. 돌리고 돌려봐야 제자리인 거예요. 질린 거예요. 질려. 하나님 좀 딴 걸 좀 주세요. 사람들이 항상 입맛에 재고 맞는 것은 고기 아닙니까? 고기. 고기. 육고기를 주세요. 육고기. 육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매출하게 주신 사건은 딱 두 번이에요. 딱 두 번. 딱 두 번. 두 번. 한 번은 주시고 심판하진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시고 심판했어요. 주시고 고기가 입사에 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딱 두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죽을놈 죽더라도 고기라도 먹고 죽읍시다.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 뭐 비포스테 아니면은 뭐 아, 돈가스 예? 아니면 삼겹살 목살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말. 우리는 관심 있어.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어. 사실은 우리에게 재고 인생사 속에 재고 중요한 건 직장도 직업도 아닙니다.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것은 수단이에요. 뭘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 입, 옷, 입는 옷. 맨 먹는 식상. 그 다음에 잠자는 주거지. 천막이든 텐트든 빌라든 아파트든 온두막집이든 오두막집이든 그 주거지. 그게 가장 그걸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관점. 물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보다 내가 있는 처소와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장과 직업을 가지지. 직장과 직업을 가지는 건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더 놀라운 비결이 되지만 유감스럽게 열의 아홉 이상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면서 더 죄를 짓고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더 멀어지죠. 왜냐하면 직장과 직업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식주고 복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와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거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론은 알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직장과 직업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는 거의 없죠. 왜? 우리들의 직장과 직업 생활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직장과 직업 생활이라면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만 나를 위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직장과 직업이라면 내 직장과 직업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긍휼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너무 어린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보고 너무 정말 어리석었어. 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는 어느 때는 조금 이걸 풀어주시고 어느 때는 조금 봐주고 조금 응답해주고 너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직장과 직업에 관이 안 해주면 그냥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이번은 해주는데 정신 좀 차려봐. 그러나 만년 과장으로 내리 도구래. 그래서 옛날에 만년필이 많이 잘 팔렸어. 만년 그냥 대리로 놔둬. 만년 이 평사원으로 내비둬. 만년 이 계약직으로 내비둬. 야 그렇게 살아봐. 계약직도 돈 많이 받는 계약직을 프리랜서라 그래.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6천원 이런 것처럼 그게 만년 10년 20년. 이거 먹고 생활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한 달에 한 두어 번 외식이라도 할 돈도 없어요. 적금 넣을 돈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뭔가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탐욕이나 뭐 그런 거에 극단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이 있어요. 그 삶에 맞추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걸에 도달하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다. 그만.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 하나님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구라고 비슷한 줄 알아. 아구리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 그 중산층의 삶이잖아.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고 가난해요 말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아구리 입장에서는 부하게 되는 기준이거든요. 입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생존시대에 사는 아구라고 복지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더 월등하고 우월한 복지를 원합니다. 더 월등하고 우월한 복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은 서울 사람들이 이 박원순 씨를 시장으로 뽑았잖아요. 박원순 씨를.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의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이 서울 시민들은 뭘 원해요? 무상을 원해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걸 원해요. 근데 솔직히 서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들은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골 사람들보다 그래도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이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야 뭐 1억, 1억 몇천, 거기는 2억, 3억, 4억, 5억, 10억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서울 사람들이 다 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편리한 교통, 편리한 지하철, 또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요금 공짜.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지하철이 거의 안 깔린 데가 거의 없거든. 그런데도 지금 재정이 서울시 재정이 안 된다. 당신들이 원하는 무상이 안 된다. 그러면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시 사람들이 무상을 원하면 제가 물러나겠다. 물론 제가 그 사건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제 설명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 사람들은 무상을 원했고 오세훈 그 사람은 내가 약속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그만뒀어요. 사표 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제 무상을 원하는 후보를 서울시장에 앉혀야 되는데 누가 무상을 약속해줬죠? 예, 박원순 씨가 무상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당신이다. 그리고 무상을 이야기하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시리즈.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은 무상이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무상, 손무상, 빵무상, 이무상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박원순 씨가 이제 두 번째 해먹는 두 번째 서울시장 무상을 원하는. 무상을 원하니까 서울 박원순 씨는 무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북한하고 친구가 동무거든. 그러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양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서울하고 평양은 다 형제다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가 상수도 이런 게 약하니까 뭐 이런 거 다 해주자. 그러잖아요. 왜 무상 좋아하니? 무상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누가 무상을 쓰면 아, 저 사람 공산주의자구나. 뭐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상을 쓰면 아, 저 사람 공산주의자구나. 근데 그런 상식 자체가 없어요. 왜? 욕심의 탐욕이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14장 28절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를 원하지만 실제로 어떤 복지입니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지라. 그래서 서울에는 박원순 씨가 추진하는 게 뭡니까? 서울은 굉장히 빚더미 도시고 서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도시가 다 빚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어요.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빚더미. 근데 정신 차리지 않고 어디나 다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예쓰지 않고 땀을 내지 않고 지금보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더 많이. 기초수급자면 아 지금 37만원 갖고 있으면 100만원. 제 군대 생활할 때 받는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만가?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군 관계자님께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등병이 14만원, 그 다음 병장이 19만원. 그러니까 저는 평균치를 한 15만원 생각했더니 군인의 이제 군대에 관련된 사람이 64만명이다. 64명 가운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55만 명인가, 그냥 몇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군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부터 해가 사람이 굉장히 또 많아요. 군대도 냉장고가 많이 쓰니까 냉장고 고쳐야 되는데, 뭐, 군인들이 냉장고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냉장고 고치는 전문 기술자가 군대에 취직을 해요. 그걸 군무원이라고 해요. 군무원. 군대 공무원. 그런 분들은 냉장고가 군대가 한두 대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고쳐요. 그런 것부터 자동차 정비. 병사들은 시가발이만 해요. 실력은 없으니까. 정말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군대 차량을 정비라고 고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군대 월급이 14만원, 19만원. 내년에는 10% 그것도 인상.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 이 군대 국방비로 지출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피복, 의류가 피복이에요. 그다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다음 건물 이렇게 복지, 그다음에 그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 임금 이거 합쳐가지고 국방비 70%가 들어간대. 그리고 그 70%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이에요. 절반 이상.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에 진짜로 소요되는 돈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별로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만 대부분의 돈을 쏟고 있는 것.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다른 나라들은 새 무기를 갖다가 이게 도입이 없으면 한 3년 걸리면 도입 안 돼. 우리나라 무기 도입되는 데는 한 10년 걸려. 10년. 그러니까 무기를 이게 필요하다고 도입돼 들어왔으면 이제 고물. 고물.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다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눈 실끈 감고 누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 주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다 원하는 건 무상 아니냐? 무상의 국가와 나라를 주겠다. 무상을 원하지 않느냐? 북한의 김일성, 또 옛날에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가 될 때에 혹시 김정은이나 김일성 하나만 있으면 북한의 2300만이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간단하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만 죽으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진한 생각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면 기업이 돌아갑니까? 한 1000명 기업인데 사장만 있으면 기업이 돌아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건 없어요. 왜 북한이 안 무너지느냐? 그건 하나님 귀에 북한의 주민들이 뭐라고 탈북자들이 외쳐도 그건 소수고 북한의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북한의 무상급식을 원하고 무상교육을 원하고 무상 유치원을 원하고 북한의 그 정치 제도를 누가요? 다수가 원하는 거.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6.25 때 누가 앞에가 보니까 6.25 때 막 남침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김일성이가 총 들고 혼자 내려왔어요. 따라 죽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아무도 동참 안 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주일날 새벽 4시에 차도로 내려올 때 그리고 서울이 다 함락되는 게 그냥 단 3일 안에 다 함락돼버리고 낙동강 앞에 이 부산까지 남겨놓은 그 지점까지 다 함락되는 게 채 한 달에 안 걸리고 다 끝나고 이게 북한은 이 6.25 이 남침 6.25 전쟁을 벌일 때 두 달 안에 부산까지 점령해서 적화하는 게 목적이었어. 1950년은 차도 별로 없는 시대인지 알죠? 이 두 발로 걸어가지고요. 두 달이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이 없는 시대, 목,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 거기에 수원에 있는 몇 사단이었더라. 과거에 11사단인가. 걔네들이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서울에서 진격하는 거 3일을 늦췄어. 3일을. 3일을. 그래서 조금 방비할 시간을 조금 가져서 낙동강 전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사단조차도 사단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았으면 바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그 사단장과 사단이 있었어요. 휴가도 안 보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계 사단. 춘천에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밀리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미군들, 유엔군들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어.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을 지금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이 강대국 싸움을 한반도에서 한 거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믿어요. 이 죽었던 그 수만 명이 넘는 미군들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사건이에요. 내가 미쳤는 모양이다. 내가 이런 종자들 때문에 죽었나. 이? 한국 사람들 이 미친 이 이기적이고 온갖 탐욕과 저주에 찌든 이들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나. 생때 같은 젊은 날에. 아마 지금 지옥에서 그냥 오는 한국 사람들 머리를 이 죽었던 미군들이 그 사람들도 다 지옥에 안 갔겠죠. 예?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막 머리 짓듣고 있을 거라. 이놈 새끼다 그냥.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죽었을 예? 지옥에 왔건만. 너희들이 맨날 그냥 이 거꾸로 거짓된 역사 왜곡 망칭에 빠져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의인들은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원하는 거. 12명의 장단꾼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슬리고 돌아와서 10대 1로 선동을 하죠. 두 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기를 들죠. 그러면 군중은 뭘 믿습니까? 두 명이 이야기를 들었나요? 10명이 이야기를 들었나요? 10명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 그냥 저놈들을 선동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디어의 선동에 우리가 좀 속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못 봐줍니까? 못 봐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이 어떻게 누구에게 속았든지 간에 속은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속임을 베푼 자들은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14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 땅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사랑이 많아지셨어. 아니, 주님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라. 태초부터. 그냥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정이시라, 율법이시라. 그러다가 신약시대 와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이제 나도 회개 좀 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신학자들 가운데 50% 이상의 미치광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미치광이 견해를 50% 이상.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 갖고 변하신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 23장, 24장, 누가복음 혹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구태여 틀려요. 성경이. 똑같이요. 똑같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일곱 개 하신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이 같이 틀려요. 같이요. 같아요. 심지어는 노아 시대 때의 더 홍수의 심판과 대환란이 훨씬 무서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민수기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고 하면 아 신약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은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신약에는 이런 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셔. 같은 분, 동일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계속하게 반복되는 건 구원의 메시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계속 그건 반복하잖아요. 반복. 반복해.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계속 로마서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사람들은 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그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지.
하나님은 동일하고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구원했잖아요. 구원받은 이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고 있냐, 그 말, 처분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어.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희가 누구 멋대로 살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해도 천국 보내주겠다. 그게 없잖아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 과거의 조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시내산 언약까지 내려오는데도 이 언약 뒤에 하나님의 맹렬하신 심판에 태우는 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여버린다. 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그때에 월남 그 다음에 월북 그래 월북 월북 월남. 그런데 이 공산당이 월북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거짓말 온갖 모략을 다 모략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내구의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아 야당의 총수도 공산당이었고 대통령 비서도 공산당이었고 장관도 공산당이 다 그랬어요. 근데 공산화된 다음에 공산당이 누구부터 죽여버립니까? 걔네들부터 다 죽여버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 누구부터 죽여버려요? 이 악행을 행한 자들. 이 그동안도 악을 행하고 감언이 있어도 하고 거짓을 한 자들부터 죽여버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왜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목사들부터 죽여버릴까?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6.25 사비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산당 애들이 누구부터 죽여요? 교회하고 목사들부터 죽여버려요. 그럼 거기에 탈천 막그를 달만 하잖아요. 물론 하나는 지금까지는 간단한 이야기는 순교였어요. 간단하게 순교였어요. 근데 진실이 정말 그것만 있었을까요? 정말? 진실이? 아니, 자 믿는 사람은 누가 임했어요? 성님이 임했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죠.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이, 왜 교인들이 1950년 6월 25일에 남침했는데 그걸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걸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당시에 1950년 6월 25일까지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였을까요? 혹시 그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6월 25일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였을까요? 내용이. 평화를 설교한 것이었어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그 앞주 설교는 뭐였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아, 간단해. 좋은 내용이죠. 좋잖아요. 언제나 좋아요? 평화의 시대 때는 괜찮아요. 왜 1950년 6월 25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은, 교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요?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목회자가 북한에 남았어요. 많은 교인이 남았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다 죽거나 공산당이 앞잡이가 됐거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다음 주님을 다 거의 부인했어요. 이 동네에서 빠지러 나거든. 저 동네로 뭐 하라? 피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들은 왜 안 피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게 대다수의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게 문제죠. 보호받기보다 핍박을 받아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거든. 대부분이. 그냥 우리는 아, 이 무슨 무슨 교회는 순교당했어. 그런 교회는 소수입니다. 6.25 이 사변을 통해서 6.25 전쟁
통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했는데 순교 당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부예요. 많은 사람은 배교로 갔어요. 배교. 앞자리가 됐어요. 북한의 편에 들어 총을 들었어요. 북한을 선전하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렇게 좀 있어요. 자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항상 순진하게 생각해요. 평화를 노래해요. 평화를 노래해요. 왜 6.25가 벌어졌습니까? 간단한 이야기로 뭐 신사참배나 심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10% 20%라요. 10% 20%. 그런 이유보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1945년 해방됐을 때부터 1950년까지 벌어졌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해왔던 일들 때문이에요. 무슨 일들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1950년에 심판했다 막 그러는데 참 말하기 편하지. 말하기 편해. 그런 단순한 이유로 말장난하고 심지어는 뭐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신사참배라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최근에 누가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네? 자기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왜 당신은 그 음성을 이야기 안 하냐?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45년에 신사참배하지는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어머니께서 태어나신 연도도 1947년이다. 어머니로부터 안 태어났다. 내 아버지는 저기 섬에 살아가지고 신사 참배가 뭔지 모른다. 여기서 가려면 배 타고 섬으로 가서 2시간 반에 배 타고 간다. 6.25 때 너 총소리 한번 빵 듣는 게 다다. 그렇게 촌이다. 공산당도 안 온다. 그게 내 고향 땅이다. 무슨 소리 하냐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리고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은 먼저 심판에 죽여버리겠다. 앞장섰던 사람.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와요. 이쪽 말하는 이쪽대로 저쪽 말하는 저쪽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반복되어 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젊은 애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손에 물 안 묻히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들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사들이 받는 그 월급을 받고 노력하지 않고도 뭘 얻어요? 집을 얻고 차를 얻고 차까지는 모르겠으나 집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무상시대가 다가오니까 곧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테니까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테니까. 무상유치원이 될 거니까. 왜 북한에서 타가수 만들어 놓고 무상타가수 해줘요? 부모들은 뭐 시켜야 되니까? 일 시켜야 되니까. 일 시켜야 되니까. 응? 공동농장 만들었어? 응? 자, 이제 다 직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응? 여자들은 군대 가야 되고, 남자들도 다 이제 취업률 제로의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취업률 제로의 시대. 왜? 공산화가 되면 다 직장이 생기거든. 강제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는 다 직장이 있거든. 이제 시키는 대로 이걸 해. 얼마나 좋아요. 취업률이 이제 제로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취업률 제로의 시대. 이걸 대한민국 국민은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아직은 이 나라는 노력한 거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노력한 거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싫다니까. 자,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나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좋다는 이야기니까. 그 나라의 시대를 얘기해 주겠고.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소리치고 있냐를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셨던 게 역사의 흐름이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거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쳐? 좋아, 왕 세워줄게. 그리고 그 결과는 너희들이 봐. 이스라엘이 왕세 달라고 소리쳤고 하나님들의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로 돌입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작은 좋은 왕 세워줬어요. 최고 좋은 왕 골라서 겸손한 사울. 그러나 그도 정권을 가지고 그도 왕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해버려요. 사람이나 종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왕정시대로 되면서 얼마의 다윗시대 솔로몬시대는 재미를 보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고 배신하는 시대로 돌이켜버려요. 어떤 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도 산당은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저 계속하여서 극심해 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때마다 있어 왔어. 에돔을 통하여, 아람을 통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또 나시리, 바벨론, 바사,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있어 왔어. 그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있었어.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보다 더 이쁘게, 더 사랑스럽게, 더 귀엽게, 더 봐주고 다루시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하게죠. 제사와는 똑같이는 아니죠.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진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다루는 걸 같이 해주셔도 감미덕지라. 본래가. 그들과 같이 다루셔도 감미덕지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 세워줄게.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통령, 너희들이 원하는 개혁을 가져오고 혁명을 가져오고 민중혁명과 민중해방을 가져오는 그 대통령을 원하잖아. 너희들이. 너희들 주한미군 철수 그렇게 외쳤잖아.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해줄게. 해줄게. 나 주한미군 철수 해줄게. 해줄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봐. 만들어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나 그 전부터나 다 주한미군 철수는 대학생들이 항상 데모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 애들로서 살다가 죽고 이런 애들 열사로 다 세워가지고 그 열사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때마다 원체 어지간히 막 분신자살 한참 그때 많이 했거든. 철없는 애들이 공산당 애들이 지하로 활동해서 분신자살할 사람을 막 찾아내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철없는 21살 애들 몸에 신나 뿌리고 뛰어내리고 유행했어요. 저는 그렇게 일어날 때 야 청와계들 너그놈들이 분신해. 철모르는 20살 21살 애들 신나 뿌리고 불지르고 하기 만들지 말고 너그놈들 대가리 컸으니까 25살 너그놈들이 분신해. 너그가 하면 되지 왜 쟤들 조장해. 철 모르는 애들. 나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누리던 게 있거든. 뒤로, 이 총학 뒤로 공산당 지하 자금이 들어오거든. 그걸로 지금들은 잘 먹고 자서 때마다 아주 술 파티하고 먹고 사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응? 그러니 이제 분신 자살을 해가지고 시키고, 나 분신하면 열사, 그래서 항상 제사상 차려놔. 이 교정 한가운데 제사상 차려놓고, 분향소 차려놓고, 응? 야, 그래가 분신 하나 하면 그걸 들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데모하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새 파이프 준비해 뛰쳐나가고. 그게 제가 있었던 대학 교정이라. 거기에 대학생들은 함께 찬성하고 원하고, 주제는 간단해요.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 주한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얼마나 외쳐왔어요? 어쨌든 80년부터 주장하고 그 전부터 했지만 80년부터 잡자 그러면은 이제 36년간 정도 해왔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됐다고 생각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 그렇게 이번에 광화문 세력이 정말 원한 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지. 광화문 세력이 원한 사드가 반대, 사드 배치 반대되는 것, 주한미군 철수되는 것. 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개성공단이 다시 설치되는 것, 공산당 광인 통진당이 다시 일어나는 것, 공산당들의 조직인 정교조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 합법단체가 된다. 다 그런 거 원하니까. 누가요? 군중들이. 왜? 그 공산당 활동들을 거의 올 수 없이 시켜버린 이가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그런 활동이 최순실 씨를 통해 됐다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나라가 못 살게 됐다는데 놀라운 것은
최순실 씨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국정개입을 못하는데 이 나라는 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완전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최순실 씨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잔 것 같아요. 국민훈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녀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대한민국 경기가 완전히 몰락이 돼버릴 거예요. 지금 이 성탄절 몸이 일고 10년 있는데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시장, 우리는 관광지니까 어디 관광객 와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다 황폐합니다. 다 황폐합니다. 이 황폐하는 황충이 먹는 것은 시장에 불과해. 내 시장이. 내 시장. 가속화가 점점 일어날 것. 하나님께서 주한미군 철수시 해달라고, 한 36년간이라고 외쳤으면,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한민국 군중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주한미군 철수시키셔야지요. 용도. 대한민국 군중이 원했으면 하나님 들어줘야 되죠.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는 채우시고, 36년이면. 그리고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철수는 즉각적인 공상화를 가져와. 즉각적인 적화를 가져와. 하지만 어쨌든 원했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은 장년들 다 원해. 전부 다 원해. 청년, 실업급여. 직장이 없는 청년들 월급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월급은 있고요? 돈은 있고요? 돈은 없습니다. 나 국가에 그나마 빚이 있는 걸 또 끌어오겠다느냐. 끌어와. 그걸 통해서 뭔 말씀입니까? 청년의 투표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당신들 지금 아파트 없는 서민들 아파트를 장만해 주겠습니다. 공약 걸면 그 사람 찍어줘야 안 찍어줘요? 꽁으로 아파트 받는다 하는데 찍어줘야지요. 왜 안 찍어줘요? 기초수급자 여러분들 30만원 받는 거 50만원 받게 하겠습니다. 찍어줘야지. 군인 여러분, 여러분 월급을 30% 올리겠습니다. 찍어줘야지요. 공짜인데,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빚더미가 되든 말든 어쨌든 거 아니에요. 공짜로 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좋아. 아, 공짜 원하는 세계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한명의 철수는 거의 코앞에 다가와 가고 있어. 얼마 남지는 않았어. 얼마 남지는 않았어. 한 두 단추만 끼우면 돼요. 마지막 쭉 이 많은 단추 가운데 끝머리 단추 두 개 정도만 끼우면 조한명의 철수는 이루어져.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아무리 소수가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해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걸 누가 들어야 돼요? 국민이 들어야 돼요. 군중이 들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외치는 것을 군중은 들었어요. 국민은 들었어요. 그 무미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걸 들어버리면 그걸 군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군중 심리.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몇 살부터 기본적으로. 다 책임은 전부 다 져요. 전부 다 지는데 책임지는 방식이 좀 틀리죠. 그래서 일단은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가당치 않은 아무 지하자원도, 아무 기술력도,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 국가가 160개의 국가가 있었을 때 159등의 땅이 이 땅이 159등. 심지어 남북 갈라져 있는 과거, 지금도 갈라졌지만 과거 김일성인가 했던 때보다 훨씬 못한 땅이 땅. 제일 가난한. 우리나라 밑에 한 개 나라밖에 없는. 그 땅에 지하자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세워주셔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술을 배우게 해외로 보내고
또 외국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설득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 있잖아. 박사들이 잘난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이제 실력을 갖췄잖아요. 그들을 대통령이 타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타진하고 타진 제발 좀 대한민국을 살리게 와달라고 빌고 빌었어. 갖고 거기서 월급 그냥 예를 들어 막 한 달에 천만 원씩 받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30만 원 받으면서 기술 가르쳤어요. 박사들이. 그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땅이라는 걸 아냐 그 말, 감사하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 말,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냐. 그런 세대는 끝났지, 끝났지. 노인들은 알아, 70대, 80대, 60대 노인들은 정신 차린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적으로 주셨던 것은 거둘 때는 되었지. 더한 복지? 더한 평안? 아니 뭘 줘야지 더 감사할 거예요. 뭘 더 줘야지. 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못한 이 남한 땅보다 못한 땅은 국가는 거의 없어요. 네? 뭐지 중동이다 그러면 석유가 펑펑펑펑 지하자원이 펑펑펑펑 농사가 안 된다 땅 파보면 기름이 펑펑펑 쏟아지. 자기 어디 뭐 북극이다 아니면 알래스카다 아니면 러시아다 지하자원이 그냥 뭐 나무가 풀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기보다 못난 곳은 없어요. 우리야 뭐 그냥 사철이 있고 뭐 땅 파여 뭐가 나오는가. 우리 동네는 오직하면 산마다가 돌이에요. 돌. 돌산이라 돌. 산마다 그냥 조금만 파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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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도 그냥 이 흙도 항상 곤란해도 돌 곤란해도 돌 곤란해도 돌 징하다 그래 징하다. 그래서 한 3년 곤란하면요 이 밭이 있으면 돌땅을 내 키만큼 싸울 수가 있어요. 키만큼 돌땅을 얼마나 돌이 나오는가 심한 거예요 지금. 올해는 온갖 파서 돌을 다 곤란했건만 바람 좀 불고 나니까 다음에 되니까 또 돌이 나오는 기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모르는 사람 막 성기를 했어요. 우리 밭에 누가 돌 뿌렸어 그런데 돌이 계속 나와요. 돌이 계속 파면 팔수록 돌이 나와요. 이런 곳에 일부의 이 산밖에 없는 곡창지대 일부 그런 비참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지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과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고 정말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미하느냐는 아니죠. 뭐 잘못 그리 할 사람은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해가지고 온다고 하죠. 내 기도 참 파워. 체라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 내 기도에 나중에 응답받은 걸 누구에서 이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 기도가 가져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야. 놀랍지. 정말 놀랍게 변해버렸어.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어? 내가 그냥 헌신했으니까 한 거야. 헌금 냈으니까 하나님이 돌려준 거야. 그 헌금 낼 돈은요? 그건 누가 줬는데? 금식할 시간은 누가 줬는데? 밥이 없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걷어가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정말 이 대한민국 사람의 95%는 뭘 자면 헬 조선이 헬 지옥이다. 지금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러나 이민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민 간다.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보면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인 줄 알아요. 얼마나 이 치안이 좋고 밤에도 새벽 2시에도 꼬맹이들 놀아도 잡아가지를 않아요. 잡아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경찰이 와서 지켜주려고 그래요. 너희 엄마 찾으러 가자. 너희 엄마 뭐하냐고. 이 앞에 텐트 치고 지금 자고 있어요. 너는 왜 나왔냐? 그러면 더워서요. 오메이가 그래. 새벽 2시에 여름에 길가에 텐트를 치고 자도 아무 사고가 아니란다. 치안이 소매치기도 없어.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항상 뭐 조심하라 그래. 소매치기. 유럽에 가도 앞에다가 배낭을 메고 앞에다가 지갑을 가지고 그다음에 돈은 여기 분산해가지고 하나 도둑 맞으면 하나 그런 것이 다 외국들이야.
이 나라가, 이 나라 헬조선이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95%가 그렇게 이야기해.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지옥이다고. 이 대한민국의 지옥이다고. 자, 그래? 원하지. 헬조선을 원하지. 헬조선. 간단하지. 여기가 헬조선이다, 그러니까. 헬조선이 되게 해주겠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 조선. 북한. 헬 지옥. 헬조선을 해주겠다. 헬조선이 되게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95%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퍼센트를 계산해 보십시오. 12명 가운데 2명이라. 12명 가운데 2명. 응? 12명 가운데 2명. 근데 그러면 이제 10%가 좀 넘죠. 여러분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수가 따라갔던 그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수는 95%가 여기가 헬조선이라고 믿고 말해. 아니, 학생들은 있으니까. 어?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자기 친구들이 여기 헬조선이라고 그래. 너무 좋고 감사한 나라라 그래. 헬조선이라 다 그러지? 다 그러지? 이 대한민국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그러지 은혜? 그러지? 세상이 지옥이? 그러지? 하늘이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자녀든지 이 세대든지 헬조선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헬조선을 원하지. 정말 너희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헬조선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일본은 기도하겠지. 또 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겠지.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목사들은 알지 못했지. 평화를 계속 이야기했지. 화평을 이야기했지. 안정을 이야기했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 그들은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단이 아니었어요. 사이비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처럼. 제가 우리 교회는 예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아요. 입장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저 건너교회의 잘못이 우리 교회의 잘못이지. 뭐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 똑같은 거지. 같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 개척한 교회지만 제가 처음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어느 교회의 성도로, 어느 교회의 청년으로, 어느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교회의 전도사로,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저도. 그러니 나는 예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끊임없이 1950년이든 2016년이든 곧 새해가 돼서 2017년이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거고 축복을 이야기할 거고 또 10년 송구경 예배나 10년 예배가 되면 또 축복을 이야기해 축복을.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뭐 그런 사람을 하야시키고 탄핵시키고 더 좋은 대통령을 세웠어. 더 좋은. 더 좋은. 한국교회 목회자니까 90%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90%가. 주의 종 가운데 90%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세운 이 좋은 누군가, 문재인이나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개혁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봅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헬조선이 원하면 헬조선은.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되어지는 걸 제 말이 맞니 틀린지는 그래도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드러날 겁니다. 5년 정도 지나야지. 5년 지나야지 맞는가 틀린가. 어쨌든 주의 종이고 목회자니까 어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시간은 얼마 주시겠죠.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자들은 듣지 말고 사는 거고. 주님의 주인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고.
애원한다는 많은 애원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부의 대이동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교 들어올 것이다. 어느 교회는 대한민국이 붕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막 천만, 이천만 명이 돌아올 것이다 외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는 지켜봐야 되지. 그렇게 평안과 그렇게 부흥을, 대부흥을 외칩니다. 정말 그들의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시대를 살펴야 됩니다. 시대를 살펴야 됩니다. 시대를.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전쟁을 예언하고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고 그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돌을 쳐서 죽였어. 왜냐하면 계속된 평화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외쳤거든. 계속된 평화, 계속된 안정, 더한 부, 더한 부요함, 더한 평안함, 더한 안락함. 민수기 14장에서 2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노라. 이것까지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팔레스틴 주셨는데 그 팔레스틴이 안 맞다 그 말이야. 안 맞다. 맞질 않다. 우리가 기대하는 팔레스틴이 아니다. 말하자면 팔레스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보니까 정탐을 보내보니까 10명이 헬 팔레스틴이라는 거예요. 헬 팔레스틴. 가면 너희가 죽는다고 말이야. 헬 팔레스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헬 조선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게 그때로 상황이 끝 종결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종지부를 찍어버린 게 11월입니다. 올해 2016년 11월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절대다수가 원망하고 증오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도했습니다. 절대다수. 믿거나 말거나. 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20세 이상. 근데 20세 이하라고 무상한 건 아닙니다. 20세 이하는 이 이상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비참하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비참하게.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빨리 죽든 늦게 죽든 40년 동안 다 죽여버린다니. 다 죽여버려. 20대 이상을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시.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누구가요? 유아들. 유아들. 유아들은 갓난쟁이들이죠. 갓난쟁이들이 그걸 보려고 해도 8살이다. 40년 지나면 몇 살이요? 45살. 45살 광야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45살 들어갑니다. 유아 10살이다. 그럼 몇 살이에요? 50살. 50살. 그러지 뭐 일단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천국이다. 해피엔딩이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살아야 되는 광야에 40년의 비참한 삶이 있는데 그게 해피엔딩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러죠.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죄를 져야 돼요? 20세 이상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 패역한 죄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따로는 아니에요. 다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세대가 또 죄를 범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죄를 짊어져야 돼. 당연하지요. 아니 아버지가 부도내고 빚쟁이가 됐으면 자식도 거지로 태어나고 빚쟁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왜 그게 이상한 거야? 대신에 부모나 조상이 열심히 해서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됐으면 그래서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라. 응? 그치 뭐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재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지당해요. 아버지가 재벌 되기를. 소원은 재벌 아들.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되는 거. 어떤 아버지는 기다려요. 재벌 아버지. 나 소원이었어. 야 너가 제발 재벌만 돼주라. 그러나 항상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부모 용돈이나 타가는데 무슨 재벌이 되겠냐 그 말이.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 유리는 뭡니까? 나그네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돌다 저 떠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귀찮은 사람, 그걸 살리래. 이 세상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과거 유행을 한다면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이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한두 번 참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면 한두 번 참았던 게 아니에요. 이 한국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두 번 참았던 건 아니에요. 한두 번 참았던 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1950년 6월 25일 날 기도하는 사람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지고 일어난다. 정확하게 그 시점과 타이밍은 몰라도 최소한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48년, 49년, 50년 6월 25일 전까지 나무로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나무로 나무로 내려왔어요. 나무로 나무로 내려왔어요. 나무로 나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무로 나무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북한에 있던, 북한에 가 교회의 대다수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평양대부는 여기서 났으면 북한이죠. 잘 사는 땅은 북한이에요. 여기는 남쪽 못 사는 땅이고 북한은 잘 사는 땅입니다. 지하 자원도 많고. 굉장히, 그래서 그쪽 북한은 보통 일제시대만 해도 키가 160몇 센치, 170몇 센치까지 돼요. 근데 이쪽은 150몇 센치예요. 통계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키, 북한에 사는 평균 키, 이거 통계를 내가 자료가 지금도 남았어요. 근데 키 차이가 20cm씩만 가까이 나요. 지금은 이제 역전됐죠. 너무 거기는 못 사니까 150대로 떨어지고 우리는 170대로 올라오고 남자들 같이 이게 역전이 됐어요. 계속 이어봅니다.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헬조선이라고 아이들이 외치고 어른들이 외치고 인터넷에 트위터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외치고 다음에 외치고 네이버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술자리에서 어른들 남자들은 막 토해놓고 그 날수다. 그 날수다. 끔찍하다고 생각. 끔찍하다. 그러면 못해도 1년 365년 이상 감당해야 되겠지. 뭐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할 거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잔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지고 주회종이 이렇게 많고 인구 대비로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신앙서적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저작되고 성경책 종류대로 다 번역되고 가지게 되고 그것도 제가 이야기한 게 단시간이에요. 단시간. 단시간. 온갖 우상숭배 속에 다 파고 들어갔던 이 사람. 정말 160개 나라 가운데 159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 땅이 단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약소국으로서, 약소한 나라로서. 강대국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역과 탐욕, 욕심, 정욕 더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원하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되지 않으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헬조선을 외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악한 회중을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나라에 해당될까요?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이리 교회가 많고 다 물어보면 사돈의 8천은 다 크리스찬들이라. 4명, 5명이 1명이 크리스찬이고
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냐 그 말이. 턱이 없지. 그럴 턱이 없지. 네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렇지 않니 진리가 소리를 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올 수 자체가 필연적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사이는 좋아했어. 나 그들도 40년간 비참한 일을 겪는 건 같은 입장이야. 같은 입장. 그들만 따로 그냥 매출하게 항상 하나님이 주고 삼겹살 주고 비프스테이크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입장.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고 똑같은 광야의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어가는 삶은 거기에선 헬 광야를 경험하다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광야에 사신이 있다가 천국으로 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며 강대하게 축복하셨는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심지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나라, 보릿고개를 넘어서던 나라,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이같이 강하여 왕노라. 심지어 지금도 부족하다, 원망하며 대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회방하며 정욕적이며 탐욕적이며 더 많은 복지를 소리치고 외치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헬조선을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헬조선이라고 외치니 헬조선 속에 너희는 들어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사온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할 때에 슬기롭게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완악한 자, 한 자의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 감사를 배우고 아는 자, 찬양을 배우고 아는 자, 또한 더 먹고 더 마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가 바르게 되었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듣는 교회,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